안녕하세요. 곰쌤 기타의 곰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라는 곡입니다. 자우림의 대표적인 곡이고요. 처음에 자우림이 데뷔할 때 나왔던 곡인데요. 노래가 신나고 경쾌합니다. 그리고 8피트 곡이기 때문에 기타 처음 잡으시는 분들이 금방 연습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곡이에요. 코드 진행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잘 곡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 노래는 2번 프렛에 카포를 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D7 코드 진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D코드 계열로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는 E7 코드 진행인데요. 코드가 좀 어려운 게 하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D7 진행으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D7입니다. 6번 줄과 5번 줄은 뮤트죠. 그리고 4번 줄은 개방현,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1프렛, 그리고 1번 줄에 2프렛이에요. 다음 코드입니다. G7. 6번 줄 3프렛, 5번 줄 2프렛, 1번 줄에 1프렛이에요. 다음 코드에요. E7이요. 5번 줄에 2프렛, 그리고 나머지 개방현이고 3번 줄에 1프렛만 누르시면 돼요. 두 개만 누르시면 되겠죠? 리듬 진행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8비트 136이에요. BPM이. 그리고 계속해서 1, 2, 3, 4.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하는 칼립소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중간에 참고하실 거는 노래가 좀 약간 루즈하게 쫙 벌려주는 느낌으로 오음표를 사용하는데요. 그 오음표 사용할 때 싱코페이션을 사용해요. 싱코페이션이라는 거는 앞에 박자로 코드를 땡긴다는 거예요.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땡기는 거 싱코페이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코드가 바로바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음표로 그냥 한번 드르륵 치셔도 돼요. 그래서 진행이 1, 2, 3, 4, 1, 2, 3, 4. 그래서 이런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렸던 싱코페이션은 1, 2, 3, 4, N에서 코드를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호손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싱코페이션 하지 마시고 3, N, 4, N, 1에서 오음표를 보내셔도 노래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취사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노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8마디네요. 인트로 8마디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다음 A파트도 똑같이 진행이 되어져요. 긴만 설명보다는 차분히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3, 4. 햇살이 한가득 똑같이 진행되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나의 마음을 채우고. 네, 그 다음 17번 마디 B파트.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네, 이번에 코드가 E7이 나와요. 1, 2, 3, 싱코페이션. 2, 3, 4.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인터루드 4마디. 똑같은 코드 진행이네요. 다시 A파트, 그 후에는 8마디 나옵니다. 보실게요. 3, 4. 꽃다운 내 해가 향기가 한가득 그 다음 다시 B파트 가죠.
해.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인터루드가 6마디가 나오고 마지막 C 파트가 나와요. 인터루드 6마디는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3, 4 D7 G7 제가 실수했네요. 6마디가 아니고 8마디 진행이네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는 C파트 6마디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약간 몰아가는 느낌으로 빌드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업으로 안 치고요. 다운 8번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분의 표 8개를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6번 줄과 5번 줄 위주로 쳐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의 사운드를 구현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E7과 G7 나오는데요. 보실게요. C, 4, 치면 돼요. 2, 3, 4. 다음으로 인터루드 16마디네요. D7과 G7. 아까 진행했던 진행을 이렇게 4번 해서 16마디 진행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D파트 햇살이 한가득 하는 마지막 리프라이스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게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져요. D파트 갔다가 다시 B파트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D파트로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몇 번 반복이 된 후에 노래가 이렇게 조용히 페이드 아웃 되면서 끝나는데요. 먼저 진행을 보실게요. C, 4. 햇살이 한가득 하얀 도시를 채우고 한 번 더 가죠. 그 다음에 B파트를 한 번 더 가요.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날 곡해질 시간이라고 생각해 하고 마지막에 다시 D파트를 4번 반복해서 16마디 진행을 하시면 노래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노래예요. D7과 G7, E7 차분히 연습하신 후에 손폼으로 참고하시고 이 노래를 가장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막 이제 잡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희망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노래니까요. 즐겁게 연습하시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기타를 다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 때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쌤 기타의 김쌤이었습니다.